연인의 가방에 스마트태그나 타일을 몰래 숨겨놓고 이 스마트태그를 떼버린다면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부입니다. 이번 갤럭시 S21 출시와 함께 삼성에서 선보인 제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갤럭시 버즈 프로가 아니라 이 작은 녀석 스마트태그라는 제품입니다.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스마트 싱스 앱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하게 되면 상호간 알림을 울려서 물건의 위치를 찾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쇠고리에 이 제품을 달아서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울리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스마트태그의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스마트폰에 알림을 울려서 어디 뒀는지 모를 스마트폰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죠. 물건을 어디 놔뒀는지 자주 잊어버리신 분들에게는 유용한 제품인데요. 주변 갤럭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와 연동해서 GPS로 대략적인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잃어버린 물건이나 도난된 물건을 찾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싱스에 연동된 제품에 전원을 켜고 끄게 하거나 장소의 상태를 변경해서 스마트 홈의 루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과 아주 비슷한 거의 똑같은 타일이라는 제품이 있어서 두 제품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의 타일은 작은 크기부터 노트북에 붙여도 될 만한 사이즈까지 네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스마트 태그와 비교해 볼 제품은 타일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닮았죠? 블루투스를 탑재한 점, 수신 거리가 120m인 점도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스마트 태그는 주변 갤럭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잃어버린 제품의 위치를 찾을 수 있지만, 타일은 주변의 타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어야지만 제품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 안에서만 물건을 찾으실 때에는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 사용하려는 때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물건의 위치를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을지, 과연 잃어버린 나의 소중한 물건을 찾을 수 있을지 테스트해 봤습니다. 종각역 3번 출구 쪽 지하에 있는 코인 락커에 스마트 태그와 타일을 함께 보관해 두고, 눈이 오는 추운 날 조금 거리가 있는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가봤는데요. 내장 GPS나 통신 모듈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스마트태그는 종종 코인 락커 앞을 지나가는 갤럭시 유저분들의 블루투스를 통해 위치를 찾았다는 알림이 빈번하게 왔지만, 타일의 경우 아무래도 국내 사용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 위치를 찾았다는 알림이 실험 시간 동안 단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요. 타일의 경우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두 제품의 위치 추적 기능을 비교해 본다면, 일단 둘다 지하에 있을 경우에는 종각역 주변으로 대략적인 위치만 나타나기에 정확도는 높지 않지만, 표시된 점 주변을 돌며 스마트태그는 내 근처 탐색, 타일은 찾기 버튼을 통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 볼 수도 있고 소리도 울리게 해서 더 쉽게 찾아볼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스마트태그는 위치가 파악된 그 시점의 위치만 보여주는데, 타일은 타일이 이동한 위치가 기록이 되어 시간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동된 위치를 파악해 가며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타일 사용자분들이 많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겠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연인의 가방에 스마트 태그나 타일을 몰래 숨겨놓고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불법적인 용도로 오용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요. 아무튼 두 제품은 기본적으로 원리는 동등하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통해 주변의 위치를 파악해줄 스마트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도 같습니다. 만약 GPS가 내장되어 있다거나 자체 통신 모듈이 탑재되어 있다면 더 정확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는 이 작은 배터리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간단간단하게 물건을 찾아보기에는 좋은 제품이지만 그 이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이 명확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이 스마트 태그를 떼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게 삼성 측에서도 물건보다는 반려견에 초점을 맞춰서 스마트 태그를 광고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태그를 간단히 리뷰해보면서 비슷한 제품인 타일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건망증이 심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